자,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녹음을 했던 방금 이제 그 기타고 그다음에 녹음했던 기타 앰프입니다. 레이니 앰프. 모델명 VH100R이라는 그 레이니 앰프인데 진공관 앰프예요. 풀 진공관 앰프. 그죠? 일반 기타도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하이게인 쪽. 이쪽은 이제 클린톤 계열이고 요거는 이제 그 드라이브 톤에 대한 볼륨, 드라이브 게인, 그다음에 부스트라고 해서 그 드라이브를 더 게인을 올려 줄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요. 이 앰프는 완전 하드한 톤을 얻을 때. 그리고 이게 끄면 이제 클린톤이 되는 거고 이걸 페달로 이제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 이쪽은 클린톤의 볼륨, 완전 클린톤. 클린톤은 약간 드라이브를 준 클린톤. 아까 설명했던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톤들이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여기 이제 스피커 쪽에다는 선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뒤를 보면 보려나 모르겠네. 뒤에 보면 샌드 리턴 단자에서 그 선이 지금 하나 나와 있어요. 샌드에서 그 하얀색 잭이 하나 보이죠? 저기에 나와 해서 이쪽 이제 프로툴 그 프리앰프의 라인 아웃 인쪽으로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소리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앰프에 대한 이쪽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프로툴 인지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쓰는 프로툴인데 여기 프로툴에서 보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앰프 시뮬레이션들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스테레오로 지금 녹음해서 앰프 헤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피커 이제 시뮬레이션 같이 이제 이걸로 보통 녹음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앰프 헤드 쪽을 다 바이패스를 시켜버려요. 이쪽 바이패스를 다 시켜버리면 헤드는 절대로 먹지 않은 상태에서 스피커 시뮬레이션만 먹게 돼요. 그런 스피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마이크 종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뭐 액세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크 앵글을 주고 마이크 오프하면은 마이크가 이제 직각으로 바로 스피커에 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우리 각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겠죠. 뭐 로직에서는 뭐 다른 방식이겠고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헤드 앰프만 바이패스 시키고 스피커 시뮬레이션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얘네들 프로그램들 워낙 그 스피커 시뮬레이션이 워낙 거의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리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엉성한 녹음실에서 마이크 대충해서 녹음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소리가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녹음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풋 쪽하고 여기 있는 인풋 라인을 처음에 이제 클린톤에서 받아들일 테스트를 해서 일그러지지 않게끔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너무 게인이 세버리면 클린턴도 지금 일그러진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사운드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한 다음에 일단 녹음을 그 소리 쪽만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쪽의 아웃풋을 프로그램 상에서 버스로 아니면 뭐 디지털 아웃을 통해서 또 다른 트랙을 하나 옆에다가 보내줘요. 이쪽으로 보냈거든요. 이 버스 뭐 9에서 10을 아웃을 해서 이쪽으로는 버스 9, 10으로 인풋을 해서 이쪽에서 녹음을 하게 돼요. 이쪽 트랙.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마이킹 했던 트랙이 그대로 이쪽 트랙으로 레코딩 하게 돼서 아까 그 10번 보여줬던 그 톤이 그대로 레코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러 트랙 녹음을 하게 해서 이제 믹싱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꽤 쓸만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예전에는 데모 녹음할 때 그냥 이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앰프 헤드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썼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다 보면 나중에 좀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왠지 모르게 가짜 같은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자세히 듣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한계와 좀 불만이 좀 있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고 뭐 그 전에는 여기 있는 뭐 디지텍에 있는 멀티팩터의 그 스피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모 작업 이걸로 했었었죠. 아무래도 이제 데모 작업은 용으로는 훌륭한데
실제 이제 앨범 낼 때는 뭔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세팅을 통해서 이쪽으로 받아들여서 레코딩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피커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마이크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앰프에서도 거의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실제 앰프에서는 샌드에서만 저쪽에 있는 프로틀 쪽으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샌드를 보면은 그때 앰프에 대한 톤도 어느 정도 톡 다 먹어요. 똑같이 1:1로 반응하기 때문에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톤으로 해서 레코딩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사운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따가 이제 이거를 샘플로 해서 테스트한 시범 연주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